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대국민 농식품 규제 개혁 특별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농식품 규제 개혁에 대해서 영상을 공모하시면 됩니다. 명관이가 열심히 농업에 대해서 짓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농식품 규제 개혁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림입니다. 명관이와 도시농업으로 나눔 텃밭을 분양받아 도시농업을 하면서 농식품 규제 개혁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기농업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유기농업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농촌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교육과 치료의 농업으로 아들과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농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정부는 2021 규제혁신추진개혁으로 농림축산부가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을 현장에 안착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방식으로 주요 규제 개선의 6개를 발굴하여 정비했습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제란 신제품 신기술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 농업은 원래 시설원에만 허용되던 것을 노지 축산 분야로 확대 개선하였습니다. 노지 스마트팜은 2개소, 축산단지는 3개소를 개소하였습니다. 지연 특산주는 기존에 꼭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는데 개선하는 것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을 소량은 타 지역에서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국가 식품 클러스터는 글로벌 식품존의 입주 조건을 외국인 투자 기업만 허용하던 것을 국내 식품 기업에도 입주를 가능하게 포괄적으로 늘렸습니다. 국내 식품 회사에도 확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네 번째, 농촌 주택 개량 사업 지원 대상자를 기존의 본인 노후 주택을 개선하여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농업인에게도 확대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농장을 기존 농업 활동만 하던 것을 개선하여 돌봄, 교육, 고용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사회적 농장이도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간척지 조성의 토지 임시 사용을 문화관광 관련 임시시설 설치로 추가했습니다. 유치님들도 같이 공모전에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